스타벅스,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하얏트, 힐튼, 메리어트,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 많은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빨대가 없다 좀 불편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직접 일주일 동안 빨대 없이 살아봤어요. 빨대 없이 커피. 빨대 꽂아드릴까요? 아니요. 빨대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얘는 근데 빨대 없으면 못 먹어요. 이게 거의 습관적으로 빨대를 꽂더라고요. 꽂고 아차 이렇게 자주 쓰는지 몰랐네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그런데 왜 전 세계가 갑자기 빨대를 없애자고 하는 걸까요? 3년 전 이 바다 거북이 영상 때문이었어요. Could you put them into the iodine and then we're just gonna try? It's a freaking straw. Don't fucking tell me it's a freaking straw. No, it's simple. Oh man. 별 생각 없이 쓴 빨대가 거북이를 아프게 했다는 게 충격적이죠. 그 많은 플라스틱 중에서 왜 하필 빨대만 가지고 난리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워낙 가볍고 작아서 재활용 자체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바다에 흘러가 버리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하루에 5억 개가 넘는 빨대를 쓴대요. 5억 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애들 수도 없이 많고요. 이렇게 온 세계가 난리인데 아직 우리한테는 빨대 쓰는 거 아무렇지 않잖아요. 어딜 가든 그냥 공짜로 집어올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빨대는 법적으로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진작 일회용품으로 분류가 됐으면 정부가 빨대 판매와 제공을 제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막 공짜로 쓸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법보다 사람들이 먼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브랜드들도 변하고 있죠. 먼저 스타벅스와 엔젤리너스에서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이 나왔고요. 닥터 로빈에서는 100% 자연 분해되는 쌀 빨대를 쓴대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도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쓰려고 준비한대요. 이런 선의의 경쟁 진짜 칭찬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도 오늘부터 빨대 없이 살아볼까요? 도전!